이번 에피소드는 회계에 관련되는 겁니다. 회계 관련되는 문제라서 회계학을 전공한 분들이 아마 개발에 참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개발자들만으로는 일을 하기 좀 힘들 겁니다. 일단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A와 B 사이에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A와 B는 그 트랜잭션을 수풀 이 지역을 소속된 지역을 관할하는 수풀로 전달되고 이 수풀로부터 수풀은 그 메시지 타입이 트랜잭션인 경우에 시장청으로 보내죠. 시장청은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에피소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청에도 들어가게 되고 혹은 이것을 국세청으로도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건데 여기를 거쳐서 회계청으로도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알고 좀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회계청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국가 단위.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는 IRS로 전달되고 IRS를 거쳐서 회계청으로 전달되고 회계청의 역할은 국가 재무제표를 생성하고 갱신하고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보통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기업 단위 혹은 가계 단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가계 단위 재무제표를 우리 가계부라고 얘기를 하고 가계부. 그리고 기업은 이제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업들이 여러 개 연결될 경우 기업 그룹일 경우에는 결합 재무제표라는 걸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 공관의 기반의 모든 거래가 IRS로 통지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국세청은 어느 한 국가, 한국이면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다 거래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지금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인데 이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어떤 정보를 취합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어느 한 국가에 있는 모든 자산의 소유자와 일국입니다. 일국에 소속된 모든 자산, 부동산, 그리고 뭐 고정자산, 유동자산, 그리고 뭐 현금성 자산도 있죠. 현금성 자산, 유동자산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뭐 또 별도로도 이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등의 소유 상황과 그리고 이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파악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어느 한 국가 내에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량의 변동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여기에 손익계산서가 하는 역할이에요. 손익계산서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것은 누구예요? 이거는 대차대조표 역할이죠.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파악을 한 기록을 기록한 재무제표를 국가 단위의 재무제표를 생성할 수 있어요. 이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니까 국가 단위로 재무제표를 생성하게 되면 분식 회계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분식 회계가 불가능. 분식 회계나 다른 말로 회계 사기예요. 누가 이걸 분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본어죠. 일본어이고 그냥 꾸민다는 말인데 이 분은 화장품 가루분이에요. 화장품을 바른다. 얼굴에 분을 바른다. 예전엔 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분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분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가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했었는데 박가분이라는 말 들어본 사람은 그 연식이 꽤 되는 분들입니다. 임진왜란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거나 분식회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죠. 국가재무제표를 생성하게 되면. 그리고 또 다른 더 큰 장점도 있습니다. 분식회계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지만 더 큰 장점은 이른바 비트코인 암호화폐, 암호화폐의 어떤 신뢰성을 현저히 높일 수 있는 수단입니다. 높일 수 있는 수단인데 그냥 지금도 암호화폐의 어떤 비트코인 같은 경우
굉장히 신뢰성이 높잖아요. 비트코인이 가짜가 아닐 거라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는 마이닝을 통해서 그러한 신뢰성이 만들어지죠. 그죠? 마이닝을 거치지 않고도 암호화폐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마이닝을 대체할 수 있다 말이죠. 마이닝을 대체한다는 것이 국가 재무제표입니다. 왜냐하니까 국가 재무제표는 5천만 명의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다면 5천만 명 인구 각각의 자산이 상호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현금성 자산이 1,000원이 늘었다. 그러면은 이 현금성 자산이 1,000원이 는 것에 분명히 대칭되는 A가 지불한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A가 자동차를 팔았다거나 집을 팔았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았다거나 해서 그 1,000원과 교체되는 A로부터 A의 대체대조표에서 빠져나간 자산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노동력을 팔아서 뭐 3일 동안 열심히 가서 노가다를 해줬다 라든가 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A가 뭐 B라고 하는 사람이 냉장고를 취득했다고 하면은 냉장고를 취득한 데 따른 분명히 지출되었어야 될 현금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현금이 있거나 아니면은 B가 자기의 자동차와 A의 냉장고가 바꿨거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항목이 하나 추가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되는 대조되는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대조되는 항목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5천만 명이 서로 거미줄처럼 엮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위조하게 되면 5천만 명의 장부가 다 위조가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결합재무제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합재무제표라는 것이 어느 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위조하게 되면 그와 결합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 기업 집단 내에 다른 기업들의 재무제표도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것이 결합재무제표입니다. 그것이 국가 단위에서 그걸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 단위 재무제표이고, 그런 국가 단위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일련의 알고리즘과 코드를 구성하는 것이 회계층 모듈에 코딩하는 데 참여하시는 개발자들이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학에 대한 지식을 갖춘 개발자, 회계학을 전공했던 그런 개발자들이 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듈은 국세청 모듈과 시장 모듈, 시장 인프라의 기초한 2차 응용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는다라고 상정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가 서로 꼬리를 꼬리를 물고 있어서 어느 하나의 데이터, 하늘에서 냉장고가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없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래서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나요? 국가 내에서, 국가 단위에서 경제 범죄, 뭐 사기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절도라든가 뭐 등등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발생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왜냐니까 사기 같은 경우 나무의 돈을 자기는 뭔가를 제공하지 않고 돈을 갈취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1,000만 원 받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사기죠. 그런 것들은 어브노멀티 디텍션으로서 바로 그런 것들이 국가재무제표, 즉 회계 수풀에서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걸러내는 것은 물론 이제 어브노멀티 디텍션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합니다만 굳이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국가 단위에서 경제 관련된 일체의 범죄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목표입니다.